내년부터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준이었던 범위가 내년부터는 5천억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배당 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미리 공시 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 해외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와 명문 공시 비율 등도 공시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회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